일단 라멘 종류가 14개예요. 14개예요. 아. 맞아요. 자, 14개를 일단 첫 번째 팀은 라멘 종류로 가야 돼요. 라멘으로. 14개를 다 면파네요. 먹어야 돼요. 어머. 면파. 일단 면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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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파 하고 싶습니다. 그러네. 면, 수영이랑 아미. 면? 네. 둘이? 어, 우리 둘이야? 그럼 뭐 그냥 7개씩. 어? 뭐. 와, 아, 진짜요? 역시. 자, 라멘 팀 파이팅!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. 네?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. 일단 국물 먼저. 아, 짭조름하니 담백하다. 이거? 이거는 엄청 구수해. 그 약간 한국의 된장이랑은 다른 맛이야. 다른 기쁨과 구수함이야. 여기선 맛이 다른데? 그치? 구수해? 구수하다! 구수하다 먹기 맞아, 맞아. 구수한데? 구수한 게 아니라 구수... 구수하다! 생면인가 봐. 아, 맞아. 생면 쓰더라. 오, 탄력이 장난이 아닌데? 면발도 맛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네! 생크란색이어서! 소스를 먹으면! 이 맛이구나. 나 라멘 좋아하는데? 어머 어머. 우와 뭐야? 아미. 면불기 면불기. 우와 프로. 와. 저 정도 뿌리 음식 아닌가요? 완전. 와. 나 옥수수 수염 먹는 줄 알았어. 네. 어머 어머 진짜 어 진짜 진짜. 와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와 왜 푸짐하게 보니까 진짜 맛있어.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. 아 당육수에 간장 맛이 진짜 잘 조화롭다. 아 근데 이게 되게 맑아 보이는데 진하다. 와 김이랑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야. 저는 이 김은 약간 좀 그 무슨 어떤 풍미, 저 이 감칠맛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을 저는 이렇게 싸서 먹지 않고 살짝 이렇게 좀 풀어요. 풀어서, 네,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아~ 네. 한번 먹어볼까? 어때 매워? 오 얘는 좀 매콤하다. 개운해. 소금으로 간해서 그런지 되게 깔끔해. 그치? 약간 한국 그 백숙에다가 약간 고추기름 조금 넣고 약간, 어 진짜 맑다 이거.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. 근데 백숙이 안 뿌려내는 그런 돈코츠 라멘도 엄청 일본 라멘 중에 유명한 거 알지? 알지. 많이 들어봤어. 저 숙주랑 같이 싸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게 나와요. 숙주랑 식감 장난 아니야. 식감이 너무 좋아. 아삭아삭하잖아요 또. 아 진짜 먹고 싶다. 면이 너무 좋지 않나? 생면이 쫄깃쫄깃해. 그리고 여기는 이 계란이 라면은 계란이 진짜 매력적이다니까요. 먹어봐야 된다. 이거 약간 양념돼 있는 계란 같은 거거든. 이거 TV에서는 대충 봤어. 차슈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. 아~ 네, 이게 네개 라면. 네개 라면. 네, 파라면. 아, 파라면. 미트를 왜 입고 왔을까? 이건 아까 먹었던 그 쇼유 라면 그거에 딱 이 파랑 고추 기름만 더해진 것 같은데 맛이 엄청 개운해졌어. 파가 국물에 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면이랑 같이 씹으면 그 식감도 굉장히 좋고 네. 맛있어요 맛있어요. 아 근데 진짜 일본 라멘의 정석. 와. 근데 난 저것만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잖아요. 너무 부드럽죠 차슈가. 야들야들하니. 차슈가 어떤 맛을 내요? 차슈가 삼겹살 부위죠. 네, 그냥 고기 육향. 거. 그 육향과 네. 그 이 국물과 이게 되게 잘 어우러져서 또 차슈가 되게 보들보들하잖아요. 맞아요. 그 고기가 거의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듯한 그런 맛. 네.
지금 아미가 그릇째 들고 먹고 있는데 누가 보면은 요만한 앞접시인 줄 알겠어요. 왜 이렇게 작아 보여? 차슈랑 파랑. 약간 차슈에다 파채 올려 먹으면은 약간 동파육 같은 느낌도 날 것 같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동파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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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쩝쩝박사 진짜 쩝쩝박사 잘한다. 파채랑 고기랑 싸 먹으니까 어우 막 개운하고 아 이 식감이랑 파 향이 너무 기분 좋다.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걸 파 향이 잡아주네. 그치? 어머 새우튀김도 있어. 상큼할 것 같은데. 게살도 있고 오이랑 양배추랑 적채. 맛있어? 맛있어? 맛이 달라? 와. 와 이거는 상큼한 게 지금까지 먹은 걸 확 그냥 와. 내려주지 않나? 약간 사이다 먹는 느낌. 유자 소스가 들어간다고 아까 하셨거든요. 아, 유자 맞아. 이 상큼한 향이 딱 진짜 깔끔하게 우리가 프랑스 어떤 그런 코스 요리를 먹어도 중간에 샤베트가 나오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먹을 줄 아시네. 네. 샤베트 느낌, 메인 그러니까. 아. 탄탄면요? 아, 일로 주세요. 네. 탄탄면도 나왔습니다. 아, 탄탄면 맞지. 아, 탄탄면은 어떤, 뭐 들어간 거예요? 탄탄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견과류 소스, 땅콩 소스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. 거기 이제 뭐 약간 매콤한 스타일의 면인데 그거 이제 걸쭉한 국물에 매콤한 그런 맛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. 잘 알아요? 네. 근데 아니 진짜 척척 박사의 쩝쩝 박사네요. 다 네. 먹어봤어요? 아 네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 세상에 궁금한 건 다 먹어봐야 약간 직성이 풀리는 네. 고소한데? 사장님 이거 탄탄면에 땅콩 들어가요? 들어요. 네. 그래 땅콩 때문에 고소해. 네. 그리고 국물이 칼칼하다 엄청 얼큰하고 얼큰하고 국물이 약간 꾸덕해. 이거는 약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해장으로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. 얼큰 고소하면서 칼칼해. 근데 우동 먹을 때는 정말 시원하네요. 맞아요. 속이 확 차오기에 찔찔 물러오다가 확 나오는 아, 느낌 있잖아요. 쑥 막 올라오는 느낌. 지금 딱 라면 갔다가 우동 가면은 오히려 식감이 이제 다르니까 그 재미로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동은 이제 쫀득한 그런 맛이잖아요. 탱글 튕기는 맛 한번. 우리가 아는 딱 그 우동의 고급 버전 그런 느낌. 맞아 맞아 맞아. 와. 내가 그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. 매운 미소요? 네, 매운 된장라면이. 아, 네. 오. 삿포로 미소고요. 이 삿포로지 미소 된장이 좀 유명하거든요. 그 미소 그 육수에 그 국물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버터? 살짝 네, 녹이는 거죠. 와, 미 막 먹는 거 보세요. 일단 넣으면 끝나네요. 마무리는. 들어가 그냥. 매운 돈코츠 라멘입니다. 차슈 국물 한번 먹어볼까? 우와, 오! 이거 스프 먹는 느낌? 외국식 그 외국식 닭 스프? 이번엔 차슈랑 계란이랑 죽순. 수양님은 차슈가 입맛에 굉장히 맞으시나 봐요. 아까부터 차슈를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거는 고소해서 맵찔이들도 쉽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
자, 60분도 안 됐는데 드디어 14개 라멘 드디어!